3월 26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20일 목요일에 해외 입국자 1명 포함해서 3명 확진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는 4명 확진돼서 총 누적 확진자는 2,201명이 되겠습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전일 검사는 6,779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지금 총 누적 80만 건을 넘었는데요. 80만 3,119건입니다. 그중 2,201건 양성, 370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은 3월 24일에 17명 입국에서 1명 확진됐고요. 어제는 18명 입국에서 1명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해외 입국 확진자는 145명이 되겠습니다. 병상은 총 가용병상 306병상 중 22명이 입원해 있어서 284병상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세부 현황으로는 어제 동전노래연습장 관련해서 1명 나왔고요. 해외 유입 1명, 그리고 인천 사천구백칠번과 관련해서 접촉자 중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나온 사람 중 4명 중에 1명은 동전노래방 관련이고요. 그중에 또 3명은 지금 증상이 있어서 선별검사소에 가서 확진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전노래방 관련해서 조치사항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추가 1명이 됐고, 어제 발표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4명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방문자 3명하고 접촉자 1명이 추가됐는데요. 전체 숫자로 보면 여기 동전 노래방과 관련해서 직접 방문한 사람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차로 접촉자는 5명이고요. 그중에 그 방문해서 직접 된 사람 중에 10명 중에 타시도가 5명입니다. 전남, 전북, 또 우리 광주 주소를 두긴 했지만 입대전으로 연천에 가서 확진된 사람이 있어서 타시도로 하면 5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위치가 그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젊은 청년들이 여기 방문하거나 했었을 때잘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총 누적 검사는 589명 검사를 해서 우리 시의 사례로 보면 양성 9명, 음성 561명, 지금 19명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사하는 주기를 좀더 확장해서 3월 중에 방문하신 분들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평가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심층 현장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동전 노래방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주께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방역 수칙을 대부분 다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30분 노래하고 나서 소독을 한 다음에 30분에 들어가게 하거나 마이크를 전용 소독기에 넣어서 쓸 수도 있도록 해서 아예 그 30분이 되기 전에는 그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출 정도로 수칙 준수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래방 안에 CCTV가 없다 보니까 노래 안내문에는 노래 부를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무래도 동전 노래방 같은 경우는 그 노래 부르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시는 손님들도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검사하는 그 시점이 한 12일 정도가 가장 좀 확진자들이 많이 했었던 시점인데 그걸 전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더 선제 검사를 좀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선별검사소 가까운 곳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래방 차원에서 시설주 분들께서는 특히 동전 노래방 같은 경우는 시설주 분들끼리 서로 자체적으로 그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좀 룰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지키셨던 부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다시 한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때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들 아울러 목욕장과 일반 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검사도 더 많이 진행이 돼서요. 71.2%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 말일까, 이달 말까지 추가로 더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현재까지 누적은 876명 검사를 해서 836명 음성 나왔고요. 지금 추가로 더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어제도 검사가 접종이 336명 추가 진행돼서 접종률은 73.2%로 올라갔습니다. 2차 접종은 아직은 좀 속도가 느린데요.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그 직원들 8명 어제 추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이후에 다음 주 중으로 더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응 접수 역시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상 반응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 입원 종사자가 어제 별도로 보자면 한 176명 정도 검사 접종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셨는데 특별한 이상 반응 추가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전 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이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조정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지난번 거리두기가 3월 2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추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연장하게 된 그 주요 내용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하고 방역 조치도 유지하고 또 기본 방역 수칙이라든지 세부 수칙을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세부 내용을 보면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것은 유행 상황이라든지 이동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하루 일주 평균 확진자 숫자가 400여 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도도 높고 하긴 하지만 이거를 추가로 더 완화시키거나 이것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적 모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동거, 직계가족, 산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도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사항은 기본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기본 방역 수칙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7가지로 강화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행 기본 수칙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방역 수칙을 모든 시설에서 수칙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세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방역 수칙을 게시하고 안내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당이나 노래방이 면적 제한 대비 현재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다. 또는 그렇게 면적 제한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테이블을 1m 간격으로 띄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해서 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된 게 증상을 반드시 처음에 입장할 때 여쭤봐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출입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은 방역 관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증상 확인에 대한 출입 제한 문제라든지 방역 관리 지정 운영도 공고 사항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더 이상 기본 수칙 방역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을 더 강화했습니다. 다음 세부 방역 수칙에 대한 보완입니다. 시설별로 몇 가지 세부 방역 수칙이 보완됐습니다. 이거는 특히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점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무도장 부분이 콜라텍과 유사했지만 실내 체육 방역 지침으로 좀 적용이 되면서 좀 느슨하다 해서 무도장도 역시 콜라텍과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식당 카페에 있어서는 아까 거리두기라든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공용 집게 사용 등이 그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머무르는 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식당 카페는 거리나 테이블 간의 거리 또
또 테이블에서 서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목욕장업은 이번에 큰 집단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좀 다소 강화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을 모든 목욕장업에 다 공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신사는 목욕탕 안에서 이용자하고 대화가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탈의실이라든지 목욕탕에서도 탕 안에서도 사적 대화는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드라이기나 빗, 로션과 같은 공용 물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걸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선풍기 사용은 자제하기를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 있어서는 비말 발생을 금지하도록 그 모든 행동 수칙을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성가대 뭐 활동을 하지 않는다던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암송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물품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체 식사 제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 공용 공간에 있어서는 일반 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시설 공간 내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각 세부 시설별로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세부화하고 그다음에 좀 그동안 사문화되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좀 우리 시설장들께서 또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시설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일주간의 그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게시할 것은 게시하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시설장과 우리 시민들이 숙지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칙 그 적용은 2주간으로 하되 첫 1주간은 그것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둘 예정입니다.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한 자릿수를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그 확진자들의 경우 보면 대부분 최소한 5일에서 10일 정도 증상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병의원을 갈 때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겠지만 특히 어떤 위험 그런 시설들을 다녀왔다던가 또 다른 지역을 외출을 했다던가 친구들과 만났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잦아 있었을 때 그 이후로 증상이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검사서를 받아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발열, 기침, 인후통, 코막힘,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증상은 후각 소실과 미각 소실입니다. 심지어는 후각 소실과 미각 소실이 있었음에도 선별검사서를 방문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그 증상과는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특히 후각 소실, 미각 소실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선별검사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병의원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이런 증상을 호소했을 경우 선별검사서로 가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봄철 꽃이나 이게 꽃도 많이 피고 또 날씨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봄철 행락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출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락철을 맞이해서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밖에 나가시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나가시더라도 가족이라든지 소그룹 중심으로 또 멀리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근거리 당일 여행으로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또 특히 발열이 있거나 어떤 조그만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여행은 취소해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수칙 이번에 특히 5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중대본회의에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고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400명대가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집단 감염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항상 위험 요인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 지키는 거 그다음에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는 부분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